오늘은 5월에 알아두면 좋은 다양한 교통정보를 소개해줄게. 여행 가기 좋은 5월. 국내외 어디든 비행기를 타게 된다면 탑승 전 꼭 체크해야 할 것들이 있어. 먼저 기내 반입금지 물품 확인하기. 가위나 칼, 총기류, 전기 충격기 등 기내에 반입할 수 없는 물품을 미리 체크해둬야겠지. 여기서 잠깐! 이 물건 가지고 타도 될지 헷갈린다면? 먼저 보조배터리는 기내 반입은 가능하지만 위탁 수화물 안에는 넣으면 안 돼. 손톱깎이나 100ml 이하의 액체는 어디든 허용 가능. 실수로 기내 반입금지 물품을 챙겼다면 접수대에 보관 신청하거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.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권을 실수로 두고 오더라도 너무 걱정 마. 여권을 두고 왔거나 여권 만료 기간이 6개월 이하라면 인천공항 여권 민원센터에서 긴급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어. 마지막 꿀팁! 국제선이든 국내선이든 비행기 탑승 수속 때 신분증이 꼭 필요한데, 안면인식이나 지문 등의 정보로 바이오패스를 등록해두면 앞으로 신분증 없이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으니 참고해도. 이번엔 내일 타는 대중교통 비용 아끼는 꿀팁을 알려줄게. 지난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K패스를 활용하면 최대 월 50%까지 교통비를 아낄 수 있다고.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교통비의 최소 20%에서 최대 53%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 할인카드야. 게다가 더 경기패스, 인천 아이패스 같은 추가 할인 혜택과 기후 동행카드 등 교통비를 아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아주 많다는 거. 여기서 잠깐! 그렇다면 나에게 딱 맞는 교통 할인 카드는 어떤 카드일까? 주로 서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기후 동행 카드를 추천해! 서울 내 모든 대중교통은 물론 공공자전거, 따릉이까지 이용 가능하거든! 경기도와 인천에 사는 경우 K패스를 사용하면 추가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 완전 꿀팁이지! 알면 할수록 도움되는 생활 속 정책 꿀팁! 우리 모두 잘 활용해보자!